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한겨울인데도 오늘은 날씨가 푸근한 날인 것 같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매주 수요일 진행하고 있는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효도 가요. 네. 누님 오늘 날씨가 좀 푸겠죠? 네. 날씨도 좋고 우리가 아주 그냥 지내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요즘에 우한 폐렴이 중국에서 난리가 아니랍니다. 네, 조심들 하셔야 예. 됩니다. 우리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네. 감기가 또 심해지면 폐렴으로 전환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폐렴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방지하십시오. 예. 네. 자, 이번에 모실 손님은요? 네, 이번에 모실 분은요. 노래가 좋아서 늦깎이로 가수 활동을 즐겁게 하고 있는 분입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동료 가수들과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현재 효사랑운동본부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박대박씨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아유. 아이고. 앉으세요. 이름이 박대박입니다. 대박나실 겁니다. 예, 마이크 드시고요. 네. 뒤로 봐도 박대박, 앞으로 봐도 박대박, 대박. 전체 예. 대박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나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예, 따뜻한 인사 말씀 한마디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원래 본명이 박명남, 예명은 지금 박대박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효사랑본부의 회장직을 맡고 있고요. 지금 경우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봉사활동도 우리 구청과 손을 잡고 그 저 장학육성회에 또 회장직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도 봉사활동으로 일념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유, 맡고 계시는 직책이 많으시구만. 좋은 일은 다 맡고 계시네요. 네. 그게 복이 많으신 겁니다. 네. 그래서 노래가 좋으시죠? 네, 네. 네. 예, 그 여유가 있으니까. 네. 이제 나이가 이제 들으면서 좋은 일도 하고 즐겁게 사시는 분 같아요. 그죠? 그게 본인에게도 좋고요. 네. 살면서 좋은 일은 사람은 가슴에 남습니다. 네네. 나쁜 일은 사람은 가슴에서 떠납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네네. 노래 많이 하십시오. 예예. 예. 길 가다 누님 만나면 맛있는 것 좀 사드리고요. 네, 많이 이 누님은 엠버스터에서 많이 뵀습니다. 김성환 씨 그 자선 수업을 매년 하시는데 꼭 참석하셔서 제가 자주 뵀는데 이 누님이 저를 잘 모르시고 그렇게 봉사활동을 예, 예. 곳곳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누님을 또 웃게 만드시네. 자, 첫 곡 준비해 주세요. 네. 박대박 씨가 네. 울고 넘는 박달재를 첫 곡으로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좋죠. 네.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네. 노래입니다. 네, 효도가요에서 옛날 노래가 최고예요. 아, 네. 그럼요. 자, 그러면 박대박 씨의 첫 곡 울고 넘는 박달재 듣고 오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좋다. 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니 마음 울었나 저 거리가 굳은 비에 젖는 구려 왕검이 집을 짓는 고개마다 꽃비마다 울었어 소리쳤어 이 가슴이 터지도록
나를 두고 가는 이 마음 돌아올 기약이나 성한님께 빌고 가소. 도토리 묵을 싸서 허리춤에 달아주며 한사코 우는구나. 사탈제의 금붕이야. 아유, 예. 아유. 뭐 노래하다 보면 잠시 집에도 갔다 올 때도 있고 머리가 노래를 예. 하시는 거 들으니까 예, 예. 좋은 일 많이 오시는 게 써 있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사업하시면서 또 그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분. 예. 사업이 쉬울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많을 때 노래하시면서 많이 잊으시고 네. 좋은 일만 있으셔야겠습니다. 네. 항상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올해 이제 새해는 우리 전원두 누님하고 같이 이제 방송도 같이 했고 그러니까 네. 이제 뭐 항상 웃는 날만 있을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뭐 앞으로 전원주 누님께서도 또 대박나시고 오! 저도 또 대박나고 여러분 다 골고루 대박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네. 네. 자, 아빠의 청춘. 오. 예. 이게 옛날 참 대단한 노래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도 박대박 씨가 또 이 아빠의 청춘을 또 들고 나왔네요. 네. 네. 울고 노는 박달재도 어르신들이 네.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예. 네. 열심히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예, 예. 네. 준비해 주세요. 무대 위로 가서 네. 네. 네, 아빠의 청춘. 네. 노래를 굉장히 착하게 부르십니다. 네. 좋은 일을 많이 오시는 분은 남이 몰라도 우리가 알아줍니다. 누님 얼굴에 써 있어요. 그냥 거짓이라는 건 하나도 안 보여요. 네네. 네. 진실이 오로지 진실 하나로 사업하시는 분입니다. 네. 네. 자, 박대박 씨의 두 번째 곡 아빠의 청춘 듣고 오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박영감인데 노랭이라 비웃으며 욕하지 마라. 나에게도 아직까지 청춘은 있다.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브라보 브라보 아빠의 인생. 세상 구경 서울 구경 참 좋다마는 돈 있어야 제일이지 없으면 산통. 마음 착한 며느리를 내몰라보고 항소고집 부리다가 금고 다쳤네. 나에게도 아직까지 꿈이야 있다.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브라보 브라보 아빠의 인생. 와우, 네, 아빠의 청춘이었습니다.
아유, 아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노려질 뭐, 때 써 있습니다 얼굴에. 의상은 누가 준비해 주는 겁니까? 근데 준비는 요번 준비는 우리 저 양 단장님이 해주셨지만 예. 평소 이런 의상을 좋아하시는 입고 다니고 남이 못 입는 의상을 계속 예, 입다 예. 보니까 아. 다른 옷이 또 안 맞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환한 옷이 네. 항상 입고 갑니다. 아유. 아마 전원주 선생님께서 네. 그 무대에서 네. 가끔 보셨을 거예요. 네네. 화려한 복장에. 예. 네. 그래요. 또 개성이 강하신 분이네. 네. 감사합니다. 네, 착하시고. 네. 예. 써 있어요. 전 이런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우리 그 살면서 얼마나 한다고 거짓말하고 그러는 거 참 우리가 보기 싫잖아요. 아, 그러면요. 네. 네. 우리 박대박 씨는 사업도 굉장히 정직하게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장학회장도 맡고 계시고 네네. 뭐 경호회장도 맡고 계시고 네. 네. 그 이상도 많이 있어요. 어, 뭐 요번에 평통. 네. 거기에도 간부로 좀 아, 뛰고 있습니다. 뭐 자문위원이나 이런 거 맡고 계시고 부회장 맡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요. 예. 아유 대단하신 분입니다. 태박 씨는 승하면 태방인데 돈 나갈 일이 너무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그건 기꺼이. 그럼요. 제가 네. 이익금에 분배해서 예. 회사 지장이 안 나가는 한 아. 전부 내보내는 게 원칙이죠. 아유 예. 잘 들으십시오.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네. 네. 그래요. 우리 박대박 씨 새해 포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올해는 저희가 듣기에는 2020년 110년 만에 돌아오는 흰 쥐띠 때라 합니다. 예. 그 올해를 계기해서 여러분들 전부 좋은 일이 고루고루 있기를 기약하면서 네. 저 자신도 예명을 박대박 이리 가도 예. 박대박 저리 가도 박대박 예. 대박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대박을 자청했습니다. 네. 그 대박도 저 혼자 가져가지 않으니까 전부 나눠서 이렇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불러도 박대박 뒤로 불러도, 불러도 박대박. 박대박입니다. 네. 자 언제 벌써 네 마지막 곡으로 언제 예. 벌써 이렇게 예. 예. 나이가 예. 됐군요. 네, 네. 네. 앞에서 나에게 오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단하신 예. 분입니다. 박대박 씨가 네네. 이제 마지막 곡으로 언제 벌써라는 노래가 이제 나오겠는데 네네. 이게 언제 벌써 내가 이 나이가 됐는가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느낌이 예. 옵니다. 네 자 마지막 곡으로 박대박 씨의 언제 벌써 음악 주세요. 황혼이 오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인생의 참맛을 다 보고 살아온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더라. 살기 바빠 가는 세월 모르고 살아왔는데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황혼이 오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인생의 참맛을 다 보고 살아온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더라. 가는 세월 막을 수 없고 지는 내 잡을 수 없어.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살기 바빠 가는 세월 모르고 살아왔는데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